잘 풀리지. 7이니까 7x 다시 7y 다시 7z 다시 나왔나? 나와요. 다시가 뭐야? 이게 두 개 곱한 게 x라는 얘기야. 근데 x는 4의 배수지. 네. y는 6의 배수지. 네. 이걸 키로 놨을 때 z는 7의 배수 나왔나? 맞아요. 그럼 x는 4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y는 6의 배수로 했지. 네. 그럼 여기 6이 있어야겠지. 네. 어쨌든 7의 배수니까. 원래 7이 있었잖아. 그럼 상관없잖아. 그럼 상관없어.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야? 최소 공배수. 4, 5, 6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 12 곱하기 7. 84. 그럼 7 곱하기 4? 7, 7 곱하기 2 제곱, 오케이? 네. 이렇게 있었을 때 최소 공배수는 7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기 2가 있으면 되는데 no 돼요. 3이 있으면 돼. 되긴 되긴 되지 않나? 왜 안 되지? 최소 공배수와는 관련이 없죠. 어차피 한 개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얼마야? 84가 나왔나?